양송이 버섯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저도 즐겨 먹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이 양송이 버섯을 고를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갓이 많이 피지 않고 둥근 것이 좋고요. 또 이 갓과 기둥 사이에 피막이 터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게 싱싱합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에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양송이 버섯의 핵심 성분인 에르고티오네인은 수용성이어서 수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양송이 버섯 수프입니다. 당 독소를 배출하고 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을 줄 양송이 버섯 수프. 먼저 양송이 버섯은 면포를 이용해 이물질을 털고 양파와 함께 잘게 다진다. 이제 다진 양송이 버섯과 양파를 함께 볶아주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요리를 하다 말고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는 정의한 한의사. 그 정체는 다름 아닌 감자? 이 수프 만들 때 농도 맞추려고 밀가루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 밀가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저는 전분에 있는 감자로 대체를 할 건데요. 이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알맹이보다 껍질에 3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껍질째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잡는 칼륨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감자. 껍질째 얇게 썰어 푹 쪄주면 되는데, 양송이 버섯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면 혈관 노화를 막아 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된다. 푹 삶은 감자는 으깨서 양송이 버섯과 양파가 준비된 프라이팬에 넣고 우유를 부어 밑간해준 뒤 뭉근하게 끓여주기만 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든든한 한 끼. 양송이 버섯 수프가 완성된다.